시작합니다. 아,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디지몬 소울 체이서. 소울 체이서 합니다. 사실 전혀 할 예정이 없었는데. 아, 보면은 새로운 게 추가돼 있죠. 아, 이거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어제 나왔어요. 어제 그냥 가챠 돌리고, 어떻게 얻었냐면,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길물 레나몬 확률 업이라고 써있잖아요. 아래 이게 모드 체인지 획득 가능 이런 건안 넣을 거라고 예상하고, 내 속에 넣어놓지도 않았는데, 아이, 돌리고, 아, 혹시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길물이나 레나몬 나오면은 영상이라도 하나 찍어야겠다. 노린자도 남았으니까. 이렇게 하고 돌렸는데, 얘가 나왔습니다. 내가 4개월인가? 4개월 동안 오후 7시에 소울 체이서를 할 시간이 안 나와서 얘를 이걸 못 시키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를. 근데 이거 된 애가 나온 거예요. 그냥 가챠로 한 번에. 이거 보고 잘못 본줄 알았어요. 이게 나오길래. 그냥 이거 줬습니다. 그냥 이렇게 통째로 줘요. 이거 하나를 통째로 줍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거를 그러 합니다. 예.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이렇게 좋은 거 주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2일 전에, 그러니까 그저께 보더랜드 2에서 잭팟이 2연속으로 터졌는데 777이 슬롯 머신으로. 어제 팔라딘 모드 터졌죠. 그러면은 오늘이 며칠이야? 아, 수요일이네. 토요일이었으면 로또 각이었는데 오늘은 그럼 뭐가 터질라나? 안 좋은 거 터지지 않으면 돼요. 구독자 수가 막 는다던가, 조회수가 는다던가, 그럼 좋겠네요. 사실, 가장 중요한 유튜브, 이게 약간 주춤하고 있는데, 약간 주춤해서 발전이 없는, 잠깐 정체기가 왔는데, 그게 이제 뚫릴 것 같네요. 이번 운을 받아서. 헛소리하고 있죠 또. 자, 이번에 킨 이유는 일단 황제 드라몬 떴다는 거 보고 하려고 켰고요. 버그레이몬도 초월을 시킬 생각입니다. 재료를 모았기 때문에. 재료가 어제 모았어요. 어제 재료를 거의 다 모아서 초월을 영상 시키면 되겠다고 돌렸는데 피오몬이랑 황제 드라몬이 나온 거예요. 헤라클레스 캡테리몬 내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을 했는데 우리 듀쿠몬 크림존 모드에 스펙 밀리고 이제 팔라딘 모드 나왔으니까 쓸모가 없네요. 팔라딘 모드 되게 셉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제 후열에 들어가 있죠. 자, 팔라딘 모드 데미 3415에 방어력 910, 체력 5000, 그리고 속도 164. 얘랑 비교해서 방어력도 높고 체력도 높고 공격력도 훨씬 높고 속도까지 높아요. 그리고 자신의 액티브 스킬 피해량 20%. 워그레이몬보다 5% 높죠? 전체 계속 낮은데, 기본 딜이 더 세고, 5% 높은 데다가, 오메가 블레이드가 굉장히 좋습니다. 220%에, 방관 고정 200에, 방관 고정 220, 220% 뭐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이건 평균 평타고, 이게 중요하죠. 2주기간 지속되는 기절 상태 이상. 이게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테라 돌진 같은 경우에는 데미지가 들어가긴 해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뭐 하나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괜찮게 생각합니다. 기절은 좋으니까요. 자, 얘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늘은 얘를 초월시키려고 그랬는데 얘가 사이즈로 압도해버리네. 어찌됐건 이런 애가 있다는 거를. 이제 덩치 큰 애가 3명이 됐습니다. 얘도 키워주면은 얘는 이제 너무 작은데 오메가몬 만들어야 되나? 좋아요. 일단 해보죠. 자, 얘를 이렇게 초월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자, 진화시키죠. 워그레이몬 진화시키고요. 아, 나 이거 썸네일에서 워그레이몬 초월 찍으려고 그랬는데 메인으로 오늘 황제 드라몬 팔라딘 모드 스크린샷 찍어놓은 걸로 해야겠네. 약간 좀 아쉽네요. 자, 스타코어 있으면 돼. 스타코어 빨간 거 1000개. 정신이 없네. 스타코어가 있긴 한가? 신경을 안 쓰고 있어 스타코어에. 그러니까 얘를 붉은색으로. 뭐얘 말고 딱히 지금 쓸거 없잖아요. 다 붉은색이니까. 붉은색 주황색이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올릴 거는 나중에 길몬 나오면 올리면 올라도 딱히 올릴 거 없거든요. 그냥 다 바꿔주겠습니다. 필요가 없네요. 텐타몬도 얻었는데 저것도 필요 없네.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바뀌는데 좀 빨리 바뀌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네요. 링크즈처럼 붉은색으로 바꿔줍니다. 교환 많은 거 하자. 천 개는 나오겠죠? 네, 천 개는 나올 테고. 이번에 팔라딘 모드랑 헤라클레스가 교체되고 워그레이몬 초월해서 반간 2%? 네, 2% 올라가죠. 전체적으로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 많이 세질 거예요. 많이 세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세질 테고 이제 황제 드라몬도 파이터 모드 변하고 있는 거 좋아. 교환 해줍니다. 180 되나? 되네. 충분히 되네. 야, 많이 모이긴 했다. 이렇게 교체하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 못했는데. 자, 교환해줍니다. 몇 개야? 700개. 250개 정도 있으면 되네요. 많은 걸로 해주죠. 500개 이상 필요하니까. 하필 가장 중요한 주황색이 190대야. 다른 거 다 200개 넘게 했는데. 이번에 워그레이몬 올리고 그 다음으로 올릴 게 진짜 하나도 없죠? 예. 지금 이 멤버보다 좋은 게 이게 성장기 주인공 디지몬은 많은데 지금 멤버보다 더 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로제몬이나 오파니몬 같은 게 있긴 해도 필요도 없을 것 같고 피오몬 이번에 나오긴 했는데 이제 피오몬 약간 애매하고요. 자, 바꿔줍니다. 40개? 39개 있으면 되네. 1000개. 모드 체인지 하면 뭐 어떻게 얼마 들어가나. 아이, 성장기만 있으면 돼? 얘를 그냥 황제 드라몬으로 바꿔서 초월시켜줄까? 네, 자리도 있는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네, 그쵸. 팔라딘 모드 나중에 하자. 나중에 하고 초월이고 뭐 나발이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팔라딘 모드가 있으니까 일단 팔라딘 모드 써야겠죠. 다시 좀 퇴화시켜서 하려니까 약 기분이 미묘한 관계로. 자, 뭐야, 누구야? 진아. 제일 열심히 모았어요. 얘가 많이 안 모였습니다. 오래 걸려서. 여기서는 데이터 넣어줄게요. 진화 시키죠? 시켜! 아, 줍니다. 이거 조용하냐? 머그레이몬 초월. 얘에다가 얘를 집어넣으면 초월시킬 수 있죠. 돈도 많이 넉넉하기 때문에. 자, 바로 초월시켜주죠. 약한 거 들어간 거 맞죠? 야, 드디어 워그도 초월하고 이제 한참 남았는데 그래도 호감도도 이제 올릴 수 있죠? 스킬도 찍을 수 있고 스킬은 간통과 스킬 데미지 올려주겠습니다. 이게 제일 좋으니까 방어 간통 스킬 데미지 올려줘요. 야, 괜찮은데? 예, 진짜로 플러그인이 제가 되게 많았는데 막 갈다 보니까 안 남더라고요. 그러하고요. 5개, 6개 좀 돌아볼까? 황제 드라마 팔라딘 모드로 좀 사냥도 해보고. 여기 지금 멤버에 워그레이몬이 들어가나? 들어가네? 50 이상이 초월돼서 괜찮나? 뭐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 아, 여기 아니라 여기 이거 아프카리몬. 이게 얼마나 근면 성실하게 꾸준히 돌았는지 지금 레드 도시는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돌았는지. 자, 딜 괜찮다. 네. 테라 돌진보다 훨씬 낫죠. 일단 개수는 약 2% 차이 나는데 기본 깡딜도 더 높고 플러그인 때문에 비슷한가? 그래도 방관이 있으니까. 야, 얘기하자마자 크리로 더 뛰어버리네. 어휴, 어휴, 끈덕거려.
길 다 꽂아줍니다. 전체 데미지가 15%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강해졌어요. 나중에 다이나몬 있나? 다이아나몬인가? 걔를 올리고 황제 드라몬 퇴화시킨 다음에 초월시키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되겠다. 야, 팔라딘이 나올 줄은 몰랐네. 야, 제가 여태까지 가챠 돌린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거죠? 팔라딘. 이게 딱 나왔을 때 얘도 사이즈가 커서 이름이 다 가려집니다. 얘는 딱 턱까지만 보여요. 아니,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칼 같은 거에서 좀 구리게 생기긴 했는데 마음에 들어요. 블록이 뽑죠. 그럼 플러그인도 주지 말자. 주지 말고 얘는 다음 시간에 황제 드라몬 이거 초월시키는데 쓰고 일단 멤버에 넣어놓을게요. 다이아나몬 같은 거 하죠. 멤버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여기서 걔 하지 말고 얘가 있어서 우리 피닉스몬 하기 좀 애매하죠? 다이아나몬이 가장 좋은 걸로 압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비교 좀 해볼까요? 3600, 3200, 1050 쓰레기죠? 얘는 4300, 2900, 1050 쓰레기죠? 또 얘인가? 3900, 3000, 1100 쓰레기죠? 얘는 3700, 아, 3800, 3200, 700 쓰레기죠? 얘네 말고 얘가 낫긴 하다. 확실히 괜찮긴 하네. 에이스 자리에 있을만 했네. 자, 어딨어? 얘도 있었지 나. 4100에 3900 기본 능력치가 좀 많이 낮네. 얘가 더 난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있으니까 16%에 5% 4000에 3150에 1200 4000이랑 1200이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는 강력기 개수가 너무 낮네요. 너무 낮다 이거는. 85에 90이 뭐야. 누구코에 붙여 데미지 이거. 아주 애매한 게 많네. 일단은 얘 쓰고 부임은 뭐 얘 만들 때쯤 되면은 하나 더 넣던가 해서 강화시키겠습니다. 아예 그냥 초월을 시키지 말까? 아예 5초월에서 하는 걸로 하고 어차피 지수체도 하게 될 것 같으니까 5초월에서 하기 전에 지수체가 이게 서비스 종료할 것 같은 안 좋은 예감 들긴 하는데 좋아요. 돌아보죠. 이제 우리 워그레이몬도 넣어줘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어제 저거 딱 뜨고 식어있던 마음이 좀 살아났어요. 대우체에 대해서 약간 살짝 식어있었는데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는 여기서 살아나니까 링크제가 또 식더라고요. 얼마나 했지? 꽤 많이 떠든 것 같은데 끌대가 됐나? 크... 마음에 들어. 볼까? 배에서 나오네요. 어떻게 세죠? 얘만큼은 진짜 만족스럽습니다. 아, 능력치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요. 체력 5000에 방어력은 많이 낮지만 방어력 낮은 게 좀 그렇게 한 후열이니까. 알파몬 초월되고 워그레이먼 초월되고 이제 황제 드라몬도 초월할 거고 오메가 문만 만들면 되네. 옴메가몬 약간 합체시키는 거라서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취향이랑 좀 안 맞는데 좋은 게 좋은 거죠? 아, 할 말이 없냐? 스태미너 감소 모험 모드 이번 이벤트도 약간 네 좀 약간 부실부실하죠? 아 맞다 카페 들어가서 봤습니다. 네, 상승을 봤는데 이걸 얘기 안 했구나. 올라간 게 맞더라고요. 얘가 버프를 많이 받았다고. 얘랑 샤크라몬이 버프를 받았는데 저번에 얘기한 거랑 비슷합니다. 버프 많이 됐어요. 굉장히 많이 된 상태고 어딨지? 샤크라몬 얘도 버프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얘는 없으니까 둘 다 힘이 매기로 와버렸기 때문에 지금 있는 성장기 한번 보죠. 뭐가 있나?
피오몬, 플로트몬, 루나몬, 텐토몬, 호크몬. 많지는 않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깊게 엔젤몬도 있네. 지금 멤버에서 빠질 만한 게 없네요. 얘 일단 얘한테 넣을 거고 갈아서 넣을 거고 있는 멤버에서 넣을 만한 건 딱히 안 보이는데 헤라클레스 대신 다시 넣으면 되고 집어넣으면 되고 헤라클레스를 헬라클레스보다 확연하게 더 좋아 보이는 디지몬 없네요, 확실하게. 헬라클레스 좋은 디지몬이었네. 아, 맞다. 디드몬도 있지. 그렇네요. 자, 어제 이렇게 해서 디지몬 소울 체이서 다음 이벤트 교체될 때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21일이니까 아마 23일쯤에 다 교체되겠죠? 23일쯤이겠네요. 지금 8일 뒤. 일주일 좀 넘게 그 다음 영상 올라올 것 같은데. 그 사이에 뭐 가챠를 돌렸는데 뭐 또 엄청나게 뭐 좋은 게 떠서 뭐 듀쿠몬 크림존 모드 뭐 이 정도가 뜨지 않는 한은 그 사이에 올릴 것 같진 않네요. 진짜 듀쿠몬 크림존 모드 뜨면은 바로 황제 드라몬 갈아버려야죠. 바로 여기 얘한테 매겨주고 여기다 들어갈 것 같네요. 자 그럼 이만 디지몬 소울 체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뿅!